창원 씨가 새해 초부터 광역시 승격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계와 시의회, 공무원 노조까지 참여하면서 범시민 운동 모양새까지 갖췄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최근 7개월여 동안 새 야구장 문제 등으로 창원시와 대립각을 세워온 창원시의회. 그러나 창원광역시 승격 작업에 대해서는 다수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를 분리하자던 강경 입장의 시의원들까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써 그 세수의 증대가 많이 증대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그 정책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창원 광역시 승격을 위한 전담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충경 창원 상위회장은 울산 상위와 지역 상공업계가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담반이 다음 주부터 울산 현지에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 내에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울산에 의해서 많은 자료와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 창원시지부도 광역시 승격 추진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며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토대로 창원시는 조만간 상공계와 함께 시민단체 등 민간 50여 명으로 구성된 광역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시민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우입니다.